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영주입니다. 배우 정영주는 대체 불가형. 처음에는 이 캐릭터가 환영받지 못한 캐릭터였는데, 시절이 트렌드도 만나고 또 다양한 또 굉장히 많은 사회 군상들이나 표현되는 공연들, 드라마들 또 그런 장르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 캐릭터가 환영받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돼야겠구나. 내가 배우를 하는 걸, 뮤지컬 배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라는 건 배우 노릇 시작하고 5년 차 때. 그래서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걸볼 때.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안 하니까 영원히 아무도 안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해볼게. 한 것들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친한 사람들은 괜찮아 해서부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굳이 꼭 그렇게 했어야 했어 뭐 이런 우려, 염려, 걱정 또는 야유도 좀 있었고요. 근데 그냥 어차피 다 사람 살아가는 일 아닌가요? 사람 사는 일에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누군가를 험하고 이런 것들 말고는 나의 솔직한 내 상황을 내 스스로 용기를 내서 오픈을 하는 거에 누가 이렇게 옳다 그러다 따따붙다 할수 없지 않나요? 직업을 가지면서 엄마 노릇을 해야 되는 존재들은 또는 직업을 갖고 아빠 노릇을 해야 되는 존재들은 이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이두 가지 다 소홀할 수 없으니 이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아이 케어가 잘안 되는 상황일 땐 아이 옆에 끼고 연습 가방 끼고 연습실로 뛴 적도 있어요. 감사한 건 그렇게 해도 주변의 배우들이 마음을 열고 그 아이 케어하는 거에 나쁜 마음 갖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불편할 텐데도 챙겨주고 같이 또 돌봐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한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저희 아이도 있고, 저도 배우 그만두지 않고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서로한테 미안한 일을 해놓고 사과할 일이 생기면 사과를 잘안 했거든요. 라고 제가 방법을 좀 바꾸긴 했는데, 바꾸고 나니까 부모님도 조금 바꾸더라고요.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해볼게. 좀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주 조금 더 평화로워지긴 했죠. 아, 본인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해외 뮤지션들, 이제 온라인으로 친해진 뮤지션들하고 직접 만나서 뭔가 음악적인 작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거 케어하면서 아들하고 그러니까 어떤 휴양 목적 아니라 배낭매고 좀 여행 다니는 거 같이.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 조금 이상하면 아 쟤는 그냥 그런 아이라고 받아들여 주거든요. 근데 쟤는 이상한 아이. 조금 다른데 그건 틀린 거라고 하는 건 어른들의 기준이에요. 두 부모 한그 엄마 아빠가 다 있는 집안도 완벽하지 않고 한쪽 부모가 있다고 해서 불안정하지 않거든요. 엄마 혼자서 키우는 집은 아빠 노릇까지, 아빠 혼자서 키우는 집은 엄마 노릇까지 하느라고 아마 죽을 힘을 다하고 있을걸요. 그러면 응원을 좀 해주세요. 그집 아이를 험담을 보기 전에, 아이고, 씩씩하네, 기특하다. 칭찬해 주세요. 한부모 가족과 그 자녀가 편견의 시선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